옷 혹시 얼마 정도일 것 같은? 이 옷? 네. 나도 한 10? 아, 제가 또 이제 이런 거 공부를 또 한 사람으로서. 공부하셨어요? 손이 많이 들어가요. 아~ 왜냐면 이런 레이스도 그렇고 이런 섬세함, 이런 단추. 맞네, 맞네.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맞네. 레이스가 일단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또 그쵸, 다시 그쵸. 들어갔지? 그러네, 어머, 어머. 소매 들어갔지? 여기도 보면 치마도 1단이야. 네네. 그리고 여기도 반짝이 줄 들어갔잖아요. 한 40만 원 넘게 진짜 패셔니스타들은 비싼 돈 잘 안 드리거든요. 2만 원대입니다. 2만 원대입니다. 진짜로? 신발도 한 3만 원. 진짜? 오늘 그래도 좀 가성비. 그럼 몸에 여기 지금 10만 원도 안 쓴 거 이게 패션에? 그렇죠. 한 6만 원. 6만 원 정도의 착장입니다, 오늘. 6만 원. 저는 약간 이런 깔맞춤 하는 걸 너무 좋아해. 이런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. 이런 아이템들 막. 근데 뭘 입어도 유나가 입으면 다 귀여운 거 같아.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. 좀 뭐라 해야 되지?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부모님 소개할 때 딱 정말 퍼펙트한 옷이 아닌가? 그거는 막 프리패스 상인가? 약간 단아하면서 얌전하고. 근데 못 앉아. 여기 끝이야. 인사는 하는데 못 앉아. 여기까지만. 오케이, 여기까지만. 언니도 너무 귀여워. 맞아. 저는 그냥 이제 평범하게 입긴 했는데 얼굴 작아 보이게 저도 여기를 이제 좀 카라를 크게 해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또 여기가 약간 너무 커 보이면 또 몸이 커 보이니까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붓게끔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길어 보이게끔. 이거는 민경 선배여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맞아. 예. 그것도 이런 아저씨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기를 약간 내려가게. 잠깐만 언니 배신감 느낀다. 왜? 치마가 왜? 큰 거예요, 지금? 잠깐만. 치마가 왜? 큰 거예요, 지금? 잠깐만. 아니, 왜 헐렁거려? 아니, 사이즈를 이제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불편하니까 조금 큰 사이즈를 입어요. 미디움 같은 거 입는 거 한번 걸려. 약간 요새 라지 입는다는 찌라시 돌던데. 김민경 라지서 66 반입문단 찌라시 어디서도 아니고 그 찌라시가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절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찌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예쁘게 이런 패션에 대해서 약간 좀 신경을 쓰면서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네.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모이면서 다들 뭘 하고 싶냐, 여기 왜 모인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 네 명이서 입을 모은 게 아이돌 데뷔하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맞아. 저도 아이돌 데뷔하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. 나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어. 노래하는 거. 걸그룹. KDK. 크다커. 맞아. 그래서 오늘은 K-아이돌, 아이돌 특집입니다. 그거 좀 핫하는데? 요즘에 SNS에 아이돌 컨셉화보라고 해서 그렇지. 인이어도 끼고 맞았어. 조명도 팍 비추면서 이렇게 화보 촬영하는 게 요즘 인기예요. 우리는 어찌됐든 오늘 약간 아이돌 컨셉 화보니까 그렇지. 그 사진을 찍고 우리가 약간 지인들을 낚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. 데뷔합니다. 데뷔한다고? 데뷔인데 우리 지금 좀 데뷔 준비하고 있어 사실. 믿을까? 근데 쌍욕이 날아오지. 나는 출근샷 이런 거 있어. 마스크 막 얼굴 다 가려져가지고. 난 그거 하고 싶어. 약간 마스크 썼을 때 아이돌들은 마스크가 여기 이만큼이 나와. 맞아, 여기 헐렁헐렁거려. 그럼 약간 좀 우리 A4 형제만하게 좀 마스크 크게 만들어가지고 끝에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만들어보잖아. 그래, 그 KF94 쓰면 되잖아, 매주. KF94kg라고 써가지고. 근데 확실히 줄였다, 94kg로. 94kg. 미안. 앞에서 왜냐면 얼추 날씬한 애들은 내가 그냥 몇 킬로 정도 나가냐 그래서 한 90몇 킬로라고 믿거든. 근데 얘네는 못 믿는 거야. 우리는 거짓말하지 마.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. 미안한데 풍자 언니 담요 펼쳐서 덮어달래요. 담요가 작은데 자꾸 그걸로 다 가릴 수 있는 것처럼. 이럴 거면은 잠시만, 이럴 거면 옷을 왜 입고 오라 그랬어. 아니 이렇게 담요. 그게 뭐야? 안 보이죠? 안 보이죠? 이렇게 담요 덮는 연예인이 어딨어? 진짜 이게 인어공주예요? 인어 느낌 나네. 인어공주지. 그럼 풍자 씨랑 나랑 인어공주랑 마녀랑. 언니 치마 들면 보라색 다리 막 이렇게. 보라색 다리라뇨.
아 진짜 오늘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네. 하는 게 너무 다들 그 아이돌에 대한 의욕이 한도 초과한 느낌이 한도 초과 있는 것 같아. 어 그래서 아이돌 덕목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따라하고 싶은 패션 센스예요. 맞아. 어, 맞아. 우리도 뭐 이미 많은 맞아. 질문들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스타일드 평소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우리가 각자 옷을 준비해왔잖아요. 한번 네, 꺼내볼까요? 네 좋습니다. 기런이야 3일 동안 싫었대. 아니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아는 용달이 있니? 야 옷이 너무 크다 용달이 있니?